서기 전 8000년경에 홍산 지역에 상형문자 문장이 있었다. 옥판에다 양각으로 사냥 관련 이야기를 새긴 상형문자. 마고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문자가 분명하다. 서기 전 3897년에 세워진 배달나라 이전에 이미 문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한웅천황이 한국에서 가져온 참전개경이다. 이 참전개경에는 남의 글을 훔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즉 한국시대에 이미 저작권을 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또 한국시대에 이미 문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는 서기 200년경 고구려 을파소 선생이 전수하였다는 참전개경 총론에 한국시대에 10월 국중대회 때 문물을 의식으로 삼았다 적고 있는데 의는 곧 현대의 백일장과 무예시연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배달나라 이전의 한국은 서기 전 7197년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 3301년간 존재한 나라이다. 그리고 오키나와 해저 유적에서 발견된 80일자의 상형문자는 일본 학자들이 1만 3천년 또는 최소한 3천년 이전의 유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의 발전 형태로 보면 이 80일자의 모양은 거의 최초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에 해당하므로 서기 전 8000년 이전의 문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운영자 양병철 선생이 보여주는 옥판에 새겨진 문자들은 1만 년경 이전의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들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간략화된 문자로서 서기 전 2700년경 창일이 남긴 문자 그리고 법수교 문자인 배달나라의 녹도문과도 그 간략성에서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처음에는 회의문자보다는 글자 한 개로 나타낸 상형문자 위주로 만들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배달나라 시대에 문자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회의문자, 형성문자, 가차문자, 전주문자 등이 사용된 것으로 된다. 서기 전 8000년경에 이미 상형문자로 된 문장이 사용된 것으로 되는데 이로써 보면 상형문자로는 지금의 중국어처럼 고리버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우리말도 고리버식이었다가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하여 조사가 발달됨으로써 지금의 한국어가 된 것으로 된다. 고리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순의 정립이다. 원칙적으로 교차거나 굴절어는 어순과 거의 무관한 언어가 된다. 심지어 우리 한국어는 주어가 없다거나 일부에서는 굴절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100% 굴절어나 100% 교차거는 없다. 즉 굴절어는 단어가 세분화되어 늘어나는 형태의 교차거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굴절어인 라틴어도 원래는 어순과 무관하여 우리말과 같은 어순인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였다가 굴절이 약화되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으로 되었다. 지금의 고리버인 중국어는 서기 전 2700년경 배달나라 시대에 제후이던 황제헌원이 창일이 만든 문자를 대거 도입하여 일반 생활에 사용함으로써 문장이 언어로 굳어져 지금의 중국어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실제 상형 문자를 창조한 우리 조상들은 의사소통을 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차거 방식을 창안하였던 것이며 상형문자로 된 문장은 기록으로 남긴 것이 된다. 그리하여 서기 전 2181년에는 이 상형문자의 발음을 정립하기 위하여 가림토 38자를 정선하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1만 5천년경 이전의 유물인 흑피옥에 수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고 1만 년경 이전 즉 서기 전 8000년경의 옥판에 상형문자가 문장으로 새겨진 것 그리고 오키나와 해저 유적에서 발견된 80일자 상형문자로 된 문장 서기 200년경에 을파소 선생이 전수한 참전개경 총론에 한국시대에 이미 문무의식이 있었다는 기록 실제 한국시대의 3대 경전의 하나이던 참전개경의 저작권에 대한 계율이 있었다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서기 전 4000년경 이전의 한국시대에는 물론 그 이전의 마고시대에도 이미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